근데 면봉을 누르실 때 위치가 이제 확 틀려지잖아요, 이제. 맞아요. 꽉 누르면. 붓으로 쓸어 내려도 돼요, 이게. 아, 붓으로 해도 돼요? 네. 붓으로 살살 쓸면서. 넓은 붓 같은 거. 이렇게. 예. 네. 그래도 움직이지 않아요? 쓱쓱 쓸어주시면서. 그리고 이제 붓에 묻은 물기 닦아주고. 티슈 같은 거 있으면 좋아요. 면봉으로 하기 힘드시면 차라리 붓으로 하시는 게 더 좋아요. 붓은 그 틈새 막 이런 면들 있잖아요. 요런데 붙이실 때 붓으로 하거든요, 저도. 근데 약간 여기 번졌다. 약간 번지긴 했는데.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흡착됐다 싶으면은 면봉으로 그냥 꾹꾹 누르면서 티슈를 전체로 다 한번 눌러도 돼요. 아니 꽉 눌러버리세요, 꽉. 손으로 아이고 딱 접혔다. 접혔어. 펴야 돼. 예, 그런 식으로. 근데 너무 힘주면 면봉이 부러집니다. 힘주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번졌어요. 아.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된 게? 예. 아니, 괜찮아요. 그 정도는 괜찮아요. 이 정도인가요? 예, 괜찮아요. 아, 좀 많이 지저분한데? 아, 좀 넘어가세요, 그냥. 그 정도는 괜찮아요. 하긴 너무 완벽하려다 항상 그르치죠. 그런 거, 이런 거는. 그건 본인에게만 보이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입니다. 여기 좀 지저분해. 이거 껌게 좀 지저분해서. 아, 그 정도에서 스톱하시면 돼. 더 붙이지 말고. 더 누르다 보면 얘가 이제 더 번지니까 늘어져요, 얘가. 네모가 아니고 막 마름모 돼버리고 그러니까. 몰라.